안녕하십니까. 새벽 일찍부터 제주도 계약 갔다 온 자판삼동 홍현씨입니다. 자, 오늘 또 제가 판매한 차량 소개해드렸는데 이 차량 아무리 봐도 맨날 봐도 디자인으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쿠페형 SUV의 디자인 값 거의 뭐 앙드리기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느낌 벤츠 GL400T 쿠페입니다. 자, 출시 때도 핫했지만 지금도 핫합니다. 경쟁 차종인 BMW X6가 있는데 옵션이 좀 대거 삭제됐죠. 그래서인지 GL400T 쿠페 인기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OPD는 X6야, GL400 쿠페야? 아, 무조건 벤츠지. 좀 의외네요. 남성분들은 디자인만 본다고 하면 X6가 더 이쁘다고 하시는 많거든. 근데 갑자기 키드니글이 요 조명 꺼졌잖아. 아, 맞아. 물론 지금은 다시 켜졌어. 들어와. 뭐 잠깐 정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옵션이 많이 빠졌죠. X6는 뭐 에어서스 빠진 옵션도 나오고 하만카돈 스피커 빠진 것도 나오고 뭐 터치 빠진 것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옵션이 빠져서 나옵니다. 근데 또 웃긴 게 뭔지 알아? X7은 옵션이 거의 안 빠졌거든. 근데 X5, X6는 옵션이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의 이 GL400T 쿠페는 메모리 시트는 빠졌어. 그렇지만 나머지는 빠진 게 전혀 없습니다. 자, 외장 색상 보시면 블랙입니다. GL400T 쿠페는 아무리 봐도 블랙이 더 이쁜 것 같아. 왜냐면 일단 나이트 패키지 지금 기본적으로 다 들어갔잖아. 그러다 보니까 화이트에 그냥 블랙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크롬 주기한 그런 느낌인데 블랙은 일체감 있잖아요. 딱 봐도 한눈에 봐도 너무 이쁘다. 원래 여기가 크롬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나이트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블랙의 원톤 느낌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전면부 보시게 되면 일단 좀 둥그스름한 이미지야. 그러니까 맞아. 이거를 우리 고객님께 사진을 찍어 보여드렸는데 차가 왜 이렇게 동그랗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진을 못 찍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파워등 딱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도 동그라미 많아. 잘 찾아봐. 동그라미. 끝이네. 두 개밖에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릴 보시게 되면 원래는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 그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세로 그릴로 변경을 해드린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홍또배님 오시면 세로 그릴 할지 그냥 다이아몬드 그릴 할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멀티빔 LED라이트 들어갔는데 이게 또 이렇게 들어오잖아. 주간 주행등이 하나 있는 것보다 두 개 있는 게 훨씬 더 이쁘겠죠.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트 패키지 들어가서 블랙으로 크롬이 없어요. 그냥 다 블랙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진짜 쿠페형 SUV 중에서는 디자인으로는 최고인 것 같아. 자, 측면 보시게 되면 요 라인도 봐야지. 요 라인. 와, 진짜 요 라인도 있고 지금 이 차도 보시게 되면 CL450인데 이 라인도 있잖아. 옆에서 보면 벤츠가 나름 잘 만들어, 이 라인은. 근데 가장 이쁜 건 뭐다? 포르쉐다. 자, 블랙인데 살짝의 이런 펄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자, 서라운드 뷰 들어갔죠. 그리고 휠 보시게 되면 22년식으로 바뀌면서 휠 타이어가 21인치 여기다가 마찰로 바뀌었어요. 이건 칭찬하다. 이건 진짜 인정합니다. 왜냐면 원래는 이 AMG 별일이었거든요. 아직도 S400T는 그거 들어가더라고. 네. S클래스에 그런 건 조금 빼주셔야 됩니다. 마찰이 상당히 이쁜데 21년식 대비 22년식이 옵션이 좀 들어갔잖아. 메모리 시트는 빠졌지만 휠 바뀌고 그리고 요거 소프트 클로징 원래 없었어. 추가 옵션이었는데 들어갔잖아. 이러면서 한 500만원 비싸졌어. 그렇지만 인정한다. 사이드 스텝도 기본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후면부 보시게 되면 후면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그냥 망뚱아 닮았어. 그냥 뭐랄까 잘 달릴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쿠페형 같지도 않게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보다 보면 정말 이뻐. 그리고 아래쪽 보시게 되면 요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뭐 우리가 이런 재질을 할 수 없잖아. 그렇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근데 부담이 많을걸?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근데 그리고 배기 보시게 되면 다 막혀져 있습니다. 아, 여기 뭐 세차 제대로 안 했네. 화가 납니다 또 갑자기. 여기 깔끔히 한다고 해서 왔는데. 예. 벤츠 버튼 눌러주시면 트렁크 오픈이 됩니다. 스무스하게 열리는 게 아니라 엄청 느리게 열리네 이게. 이런 부분 보시게 되면 접어서 이렇게 놔둘 수도 있고 이렇게 당길 수도 있고 그리고 용품이 다 사라졌네. 택배로 다 보냈어 이미. 용품은 이미 받으셨어 대표님께서. 이거 하나? 너무 비면 좀 그렇잖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 또한 굉장히 넓진 않아. 그냥 보편적인 그냥 SUV의 트렁크입니다. 그렇지만 에어 서스펜션이 또 들어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높낮이 조절이 다 되면서 짐 실을 때도 편안하게 실을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딱 스피커 있잖아. 아, 여기 스피커에서 처음 알았네. 양쪽에 스피커가 또 있습니다. 뒷자리에 앉으면 저기 뒤통수에서 소리 들리는 그런 느낌. 예. 실내 볼게요. 실내 와봤습니다. 와, 일단 항상 말씀드리지만 GLE 400D 쿠페는 블랙 시트도 이상하지 않아. 칙칙하지 않아. 오히려 브라운 시트보다 블랙 시트가 훨씬 더 이쁩니다. 지금 나오는 GLE 400D 쿠페는 화이트 블랙 투톤 혹은 블랙 두 가지만 나와요. 근데 투톤보다는 블랙을 난 선호해. 왜냐면 이 부분도 화이트잖아. 진짜 때 엄청 많이 묻거든. 이거는 제 고객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디젤이잖아. 근데 6기통 디젤이야. 조용하잖아. 4기통이랑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파워, 그러니까 심장을 두 개를 더 갖고 있는 거야, 이게. 훨씬 더 조용하고 정숙합니다. 예, 요거 이제 걸리기 때문에 터치, 다 터치 다 되죠. 넓은 디스플레이 딱 들어가 있고, 사실 GLE, 그러니까 SUV에 이런 거 막 들어가잖아. 근데 들어갈 거야, S클래스처럼. GLC 풀체인지도 들어가거든. SUV는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쫙 일자로 펼쳐진 와일드코피 스타일이 훨씬 더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식 계기판 이것도 멋있고, GLE 400D 쿠페 진짜 사고 싶어. 진짜 너무 갖고 싶은 그런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파노라믹 선루프 넓잖아. 개방감 좋다고. 왜 이 선루프가 좋냐면 중간에 가림막이 없잖아. 국산 차량처럼 개방감이 한눈에 팍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도 보시게 되면 이 안쪽도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와 한 줄. 막 화려하진 않지만 한 줄 정도 넣어준 이 벤츠의 센스. 칭찬합니다. 이거지. 칭찬한다라고 하면 또 이제 반말이기 때문에 칭찬합니다. 자, 안쪽 보시게 되면 무선 충전 기능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 사실 이거 자꾸 오프로드용 때문에 그런 감성 때문에 넣어준 거잖아. 이 오프로드 감성은요, 사실 뭐 GLE 400D 쿠페 타고 가시는 게 아니라 무쏘나, 갤러퍼, 혹은 요즘 난 뭐 토레스 있잖아. 그런 거 타고 이제 오프로드 감성 즐기셔야지. 지바겐 뭐 이런 GLE 400D 쿠페 타면서 어떻게 해. 못하는 거야 이건. 예, 절대 못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살짝 약하긴 하지만 깔끔하게 또 들어가 있다. 우드도 말 안 할 수 없잖아. 나쁘지 않아. 보다 보니까 처음 봤을 때는 좀 별로였는데 이제는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는 빠졌지만 전동 시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크롬 라인들, 부메스트 오디오 괜찮네요. 멋있습니다. 어우. 근데 통풍 시트가 엄청 소리가 시끄럽긴 하다. 시원하진 않는데. 이열 한번 볼게요. 이열 와봤습니다. 400D 쿠페. 일단 공간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 가질 거야. 이게 차량이 넓을까 안 넓을까. 근데 쿠페형 SUV치고 헤드룸 괜찮아. 나쁘지 않습니다. CLS 탈 때는 우리 좁았잖아. 엄청 좁았지. 근데 GLE 400D 쿠페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실내는 X6, Q8 다음 X6. 근데 GLE 400D 제일 좁은 것 같아. 아, 진짜? 난 X6가 제일 좋아 보여. Q8이 제일 넓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런 부분 보시게 되면 이런 불빛 색깔 좋지 않습니다. 예, 눈 시력모를 위한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USB C타입으로 단자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존 에어컨 적용되어 있죠. 괜찮다, 진짜. GLE 400D 쿠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사고 싶은 차예요. 냉정히 말하잖아, 내가. 냉정히 말하면 아마 X6 고민하시는 분들도 할인 때문에 X6 가는 거지. 그거 아니면 GLE 400D 쿠페 간다. 진짜 이거 팩트야. OPD도 그럴 거 아니야. 지금 형 입장 얘기하는 거지?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데, 냉정히 말해서 지금 X6 상공대 할인 한 1200, 1300 나오잖아. 근데 물론 저도 BMW 타고 있지만 재구매나 뭐 이런 그 할인이 없다면 무조건 그냥 GLE 400D 쿠페 갈 것 같아요. 8월 즉시 출고 가능한 GLE 400D 쿠페 물량 말씀드릴게요. 블랙에 블랙, 그리고 화이트에 화이트 투톤, 화이트 블랙 투톤 두 대 가능합니다. 오늘의 고객님께서는 알잖아, OPD가 직접 계약 나랑 같이 갔다 왔잖아. 아, 그분이야? 그분 차량입니다. 이 차량 촬영 끝나고 추가 작업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캐리어 싣고 용인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우리 고객님 남원에서 보고 계신가요? 저 팬이라고 하시던데 사인은 안 받으시더라고. 대표님 사인은 받았지, 내가. 근데 내 사인 안 받으시더라고. 정말 실망입니다. 자, 출고 때 또 뵙는 걸로 하고, 오늘 아직도 나는 GLE 400D 쿠페를 기다리고 있다. 내일도 기다리고 모레도 언제 나올지 모른다. 홍또배낭에 오시면 됩니다. 리스렌트는 차 파는 사람들도 하시면 됩니다. 리스렌트만 차파사에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